자, 어서 찾아왔습니다. 프라이데이 나잇 팟캐스트 VS 징징이. 오늘은 여러분들이 좋아하시는 스펀지밥 모드 한번 즐겨볼 건데, 징징이가 스펀지밥한테 굉장히 화가 났다고 해요. 왜 그런지 한번 가봅시다. 비키니 시티 어딘가. 뭐야? 일단 스펀지밥 집인데. Till then, I'm here to haunt you. 무서워. 밖으로 뛰어가서. 징징아, 징징아, 나 좀 구해줘. 뭐야 이게? 3, 2, 1, go. 징징이가 트리키가 된 이유, 그것은 바로 스펀지밥의 매서운 펀치 때문이었다. 오, 징징이 트리키라뇨. 아, 징징아, 미안해 내가. 어이, 스펀지밥, 왜 내 얼굴 이렇게 만들었어? 너도 똑같이 만들어줄게. 오. 아니, 나는 무서워서 그랬던 거라고, 징징아. 알려줘. 아, 정신 차려, 징징아. 아니, 유령이 무서워가지고 밖으로 뛰쳐나와서 지금 징징이한테 도와달라고 했던 건데, 오히려 유령보다 더 무섭게 만들어버렸어요, 징징이. 아, 야, 이거 징징이 트리키 뭔데 이거. 야, 근데 저거 소리가 너무 좀 골 때린다. 아, 이거 제작자분 아이디어가 좀 엄청난 것 같은데요? 어떻게 그 한 장면 갖고 이거를 트리키로 만든 생각을 했냐? 근데 묘하게 괴물 같아가지고 트리키라고 해도 막 어색하거나 그러지가 않아, 이게. 그 남친 목소리가 묘하게 약간 스펀지밥하고 조금 닮은 것 같기도 해. 3, 2, 1, go. 자, 두 번째 고. Madness. 징징아, 내가 잘못했어. 내가 얼굴 쫙 펴줄 테니까 제발 정신 차려. 잠깐만, 이게 트리키 노래면은 세 번째 곡도 있다는 소린데? 3페이지에서 징징이 어떻게 바뀔까요, 이거? 어이, 스펀지밥, 조금만 기다려. 너도 나처럼 똑같이 만들어주겠어. 아, 거의 뭐 지금 5분째 빌고 있는데, 아, 일부러 그거 아니잖아, 징징아. 좀 봐주라. 나는 이게, 3페이지에서 징징이 모습이 어떨지 기대가 되긴 합니다, 이게. 와, 두 번째 난이도도 어마어마하다. 이거 맨날 하드도 적응이 안 되긴 해. 자, 이제 징징이 변직 스택 쌓고 있어요. 슬슬 템포 올라올 때 됐는데. 잔뜩 화가 나버린 징징이. 거의 다 온 것 같은데요, 이제? 나이스. 자, 세 번째는 어떤 모습이 될지 기대가 됩니다. 예. 오! 화가 난다. 오우. 어이, 스펀지밥, 넌 건드려서 안 될 걸 건드려버렸어.
제 실체가 물바다가 되어버렸습니다. 근데 이게 아직 댕기다. 내가 잘못한 건 맞긴 하는데 이거 이 정도로 화낼 일 맞아? 아 이거 이거 그리고 물방울도 계속 왔다 갔다 그래가지고 헷갈리네요 엄청. 저거는 그냥 화난 게 아니라 대노를 넘어서 극대노한 징징이거든요. 저 눈 빨간 거 보세요. 당장이라도 눈깔에서 레이저빔 나갈 것 같은 느낌. 아, 나, 딩딩아, 이거 이렇게까지 화내는 거 맞아? 어? 아니, 제발 폭풍만 살려줘. 차라리 그냥 나 유령한테 잡아먹일게. 내가 잘못했어. 거의 이 정도면 스펀지라도 무릎이 달았을 정도일 것 같은데. 와 이거 너무 헷갈린다. 어지러워. 폭포라고 간만에 터질 것 같네. 야 내가 지금 솔직히 뭔 누르고 있는지 모르겠어요. 그냥 뭔가 비늑방울이 왔다갔다 해가지고 열심히 누르고 있긴 한데 어디 잘 넘어가고 있네. 아니 이게 비늑방울이 올라오는 속도가 뭐가 먼저 올라오는지 헷갈려. 거의 뭐 지구 정말 직전에 보스와 만난 듯한 그런 느낌. 거의 뭐 마왕 징징이가 돼버렸거든요. 아, 얼굴 좀 쳤다고 이렇게까지 화낼 일이야? 뭐 내가 잘못한 거 맞긴 한데. 야야 정신 차려. 마지막에 잡아먹기는 큰일 난다. 야야 살려줘! 이렇게 죽을 수가 없어! 됐다. 적당해, 임마! 근데 저게, 뭐, 무슨 짤이죠? 보니까, 공포의 징징이. 꽤나 유명한 짤인 것 같기도 한데 아까 막 그림 같은 거 보니까. 악마징징이 뭐야 이제 끝내자. 야 이 정도 길었으면 됐잖아. 아줌만도 하다 응? 제발 살려줘. 이 자식아 이 정도 빌었으면 됐잖아. 나 이제 도망쳐.